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릴리아 언셉스 피고 있습니다. 릴리아 언셉스 핑크 골드 아이는 보셨죠? 예, 요거예요. 요거 여기 지금 피고 있는데 골드 아이 한번 보여드려요. 예. 이 아이는 지금 10벌부인데요. 예. 시집을 보냅니다. 보통 이 아이들은 3벌부 10만원 정도 합니다. 포켓노브가 이렇게 피어주었고요. 고아가 많이 달렸죠? 네. 구절초가 이렇게 향을 품고 있고요. 그런데 조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파피오 페들럼, 프리물리엄, 알붐. 네. 그 왈케리아나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피죠. 이쪽으로. 너무 예쁘겠죠. 미색으로 피면서 보라색 립이 살짝 터치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뒤쪽으로 펴서 처음에 이제 꽃대가 있을 때부터도 이 아이들이 둘이 다르더니 피는 방향도 이 아이는 이게 껍질을 벗겨줬더니 예. 보셨죠? 이렇게 피네요. 네. 이게 카메라가 안 잡히네. 네. 요 정도? 요 정도. 크게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펴서 이러고 있어요. 네네네. 오래 걸렸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벌부는 되게 커요. 근데 둘, 넷, 여섯, 여덟 벌부. 예. 여기서 분주를 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되게 그 번식을 잘한다 그래야 돼요. 여기 지금 네, 눈이 있고요. 이쪽에도 눈이 있고요. 다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를 거의 막 내보내는, 잘 내보내는 그런 타입들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분주를 하고도 거기서 또 하나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아이들이 다 자라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분주가 되고 여기 분주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두 개를 내보냈죠. 이 두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또 두 개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아이는 하나를 내보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이 아이도 이 아이를 하나 보냈는데 여기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번식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활짝 폈죠. 파피오 페들럼 노비눗. 네. 왈케리아나 에드워드 디비나 왈케리아나 디비나 향 맡으러 가지 않아도 처음에는 이제 맡으러 갔는데 맡으러 가지 않아도 정말 나요. 여기는 지금 이 노랑 아이는 미향이고요. 여기는 비바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원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피려고 하면 보내고 피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보내고 지금 이제 저는 안 돋았는데요. 어제 그래서 핀 것이 상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가격이 뭐 6만원, 6만 5천원에서 이뻐서 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뻐서 데리고 온 거죠. 네네네. 사리 베이비 폈죠? 초코향이 납니다. 작게 폈어요. 그러나 제가 피워서 예뻐요. 벌부가 쪼글거려요. 근데 쪼글거리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물에다 계속 담근다 이러면 가습이 올 수도 있고요. 요 앞에 새로 나오는 이제 벌부들에게 조금 집중을 하는데 좀 작지요, 벌부가. 그러니까 꽃대도 작아요. 그래도 작든 크든 여기에 저희 집에 적응해서 이 아이들이 커 나가는 거를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게 뿌리 나는 아이들 보세요. 세미알바 꽂히고 예, 뿌리가 나면서 요걸 기대뒀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자동으로 번쩍 섰죠. 네. 아우 예쁘죠. 지금 물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 아이가 딥이 나거든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작아서 꽃을 아직 안 주었는데 지금 두 개 나오고 있어요. 예. 저게 노빌리어가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라서 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꽂힐지는 노빌리아 샵에 있는 거 두 개 불러 먹었죠. 네네네.
본종 허접난 루덴만이야. 보세요. 뿌리가 죽었다가 또 새로 나서 1년이 됐는데 겨우 지금 적응을 했거든요. 네네네. 저거는 H994인데 이름이 없어요. 네. 요거는 스페셜 블루 커피. 그러니까 이게 다 있었어요. 노바디 이글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 또 핀 거를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저거는 카틀레야 노빌리오와 왈케리아나 교배인 아 주얼리라는 아이고요. 저 애가 아마 명품이 되지 싶은데 왈케리아나하고 주얼리 저거 노빌리오가 그거하게 크로싱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오고 있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래서 오늘은 철이라서 그런 건지 계속 이제 스케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응. 펑크가 나면서 이 왈케리나 꽂히면 대박인데요. 이걸 딱 보고 아시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통통한데 꽂힐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아이도 예. 이게 유묘를 이만큼 키운 거거든요. 이 아이가 그때 당시 제가 95,000원 주고 샀나요? 조금 작은 애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유모부터 키우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분주를 하게 되면 분주를 많이 하게 되면 다 올라오기는 와요. 이 아이도 지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시간상 그렇는데 다 올라와요. 이 아이는 조금 개체가 조금 비쌌었죠. 다 올라와요. 근데 두고 봐야죠. 작은 아이들이 거의 유묘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티비나 왈케리아나 티비나 왈케리아나 에드워드 예. 요 정도 되면 이제 물을 거의 안 주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꽃대에서 지주를 세워준 사이를 피해서 이 아이들이 뿌리가 두 개가 나고 있죠. 그러면서 촉을 같이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네. 요 아이가 지금 진행벌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촉이 나올지는 요쪽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요. 그래서 요쪽이 어떻게 될지. 아침 브이로그로 잠깐 요것만 보여드렸고요. 밖에 저 아이들을 지금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는 원종이지만 향이 없어요. 코노세로비스. 저도 이제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왈케리아나 향이 계속 올라와줘요. 네네네. 요거는 이렇게 되는 대신에 하엽이 하나 지네요. 비올라 알바. 여기에서 분주한 아이. 또 한 아이는 네,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몬테아졸. 예. 세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뒤에서 이렇게 조금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예, 두 개 지금 물고는 있는데 촉을 튀어줄지를 네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도 이제 왈케리나 피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좀 품절 이게 지금 뿌리들이 나와서 쑥쑥 들어가고 있죠. 근데 얘 생장 좀 멈추었어요. 물이 닿거나 이렇게 자극을 받았거나 이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라도 물을 안 주고는 있어요. 네네네네. 아침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예. 너무 예뻐요. 향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들어와요. 제가 이제 좀 더 맡고 싶어서 한번 향이 끝날라나? 아니에요. 그래서 왈케리아나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화형이나 수형들이 다 예쁘지만 향이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있어도 향이 계속 나요. 네네네네. 이 아이가 피면 어떻게 될지. 네, 샵에 아이들 좀 들어와야 되는데 비좁아서 다 그거 마음 이해하거든요. 비좁아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저희는 선반을 두 개 사놓은 지가 참 오래됐어요. 저희가 아파트 페인트 문제로 외벽 칠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실내 칠하는 것 때문에요. 저희가 26일이라고 하거든요. 금요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단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는 우리 신랑은 뿌리가 나고 또 나고. 네, 요렇게 해서 습습하니 계속 이 아이는 밑에다가 그 트레이를 그 트레이 선반 꽃 그 끼워다니는 선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수태에 물이 있으면서도 이 아이가 지금 계속 조금씩 예, 흡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저는 이제 조금 포기한 편인데요. 수경재배를 할 때 그렇게 뿌리 하나만 이렇게 붙어도 이 아이들은 무조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는가라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아이도 뿌리를 그냥 포트채로 넣었어요. 죽고 살고 하다가 지금 예.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일정량 어떻게 이 아이들의 가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느냐가 문제인데요. 아마빌리스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 해다가 빼서 수태에다 다시 넣어 주었거든요. 바크에다 하다가. 근데 이 잎이 너무 엣지 있게 예쁘지 않아요? 이건 하얀색 아마빌리스고요. 이 아이는 붉은색 아마빌리스고요. 핑크 아마빌리스 요 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지금 부엌 쪽에는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사멜라 교배, 원종 사멜라 교배인데 이렇게 다시 심어 주었어요. 이 뿌리를 이렇게 수태에 닿게 그래서 이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블랙잭인 것 같은데 다시 심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도 블랙잭이고요. 이쁜 아이들은 다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예, 계속 나오면서 있었던 거를 공중에 내두었다가 다시 묻었고요. 요거는 NW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남으면 두고 남으면 두고 고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꽃대 나오라고 이렇게 두어 여기를 자른 상태로 두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체리블러썸 그 두 개였었는데 두 개는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계속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고 용기까지 다 받았어요. 요거는 이렇게 지금 작은 게 살아서 올라오고 있고요. 항상 나눔하고 남은 것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키우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꽃대가 두 개 나오거든요. 그것도 꽃대가 두 개 나오는 건데 큰 거를 나눔했거든요. 네. 밑에는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맞죠? 이쪽에도 뿌리가 두 개 나와서 이렇게 숨어 있고요. 이게 이거를 뜯어줘야 되나? 이 아이들 진로를 터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죠. 뿌리가 이 아이들은 멜라닌층이 죽었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 뿌리가 났고요. 저 밑에 괜찮은 것도 있고 이 아이들을 무조건 자르시면 안 돼요. 멜라닌층이 파괴되어서도 실뿌리는 남아있거든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그저 무던히 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 아이는 보세요. 여기 뒤에서 조용히 예. 세척이 보이시죠? 이러다가 긁어부스러 예, 세척이 하나 나서 뒤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이게 뒷장이고요. 이게 윗장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나서 이게 SG935가 비올라 알반데 예, 이렇게 지금 새뿌리 다시 나고 있죠. 몸살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잘못됐다 싶으면 물을 주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난 아이를 예, 초기 더 나온 걸 이 아이를 분주를 했고 하나 이제 부엌에 있는데 계속 마르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이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예, SG935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왜 간밤에 자다가 멀쩡한 애들을 분주를 하느냐고요. 아, 원종 비싸니까 분주하면 어떨까 한번 해본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죠.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헛짓을 하니 그게 문제죠.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빡을 쪼글쪼글해지면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면 간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잘못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앞에 나는 아이도 작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이 나눔을 떠나오면은 1년은 몸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무조건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는 그거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때로는 후회하시잖아요. 실망하시고 이것도 보세요. 이제 아필리엄 고아 떼서 하나 해놓은 건데 이것도 보세요. 예, 이렇게
자꾸 들러붙어서 제가 보고 떼주거든요. 국화꽃이 다 적어서 버려야 될 것 같죠. 네. 이 아이도 그냥 시들어가는데 그냥 그늘에 두었었거든요. 이 토분 채로 이렇게 심어서. 근데 이제 쇠뿌리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데요. 그냥 두고 본다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요 아이는 그냥 뭐가 없어서 밭이 그 하이드로볼을 넣어서 받쳐서 위에도 이제 이렇게 살짝 놨는데 그냥 이러고 있고요. 물론 다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네, 보링기 하나. 촉들 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네. 이제 그거. 어머나, 촉이 저기서 또 하나 나오네.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촉이 나오더니 장판두라 아니거든요. 파피오페들러. 네. 그러니까 하얗게 죽으면서 곰팡이도 슬고 하면서 저기서 촉이 또 하나 나와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가운데 거는 꽃이 피었었던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깍지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끄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리아. 네, 글로리아. 네. 호접난 글로리아. 새송이가 이렇게 있어서, 예.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아침 브이로그였습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